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위치한 천심불자함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나중에 만날 배우자는 불륜을 안 했으면 좋겠고 바람을 안 폈으면 좋겠고 누구나의 똑같은 소망이잖아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너는 시집 갔으면 너는 구직 귀신이야. 그렇게 해서 친정을 와도 받아주지를 않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요 지겨울 때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성격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또 똑같아요. 여자든 남자든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줘. 안 해주는데 내가 나갔는데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다 해줘. 우양관이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겠습니까? 그쵸.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잘 맞춰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본능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의 이 현재에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바람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새는 병 들어도 안 찾아갑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 받아주지도 않아. 누가 받아줘요? 그쵸. 여자든 남자든 안 받아줍니다. 그죠?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돼. 그걸 누가 받아주기를 바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나갔잖아. 그쵸. 자기가 저지르는 거를 누구한테? 내가 수습을 해야 돼요. 그쵸. 그렇기 맞죠. 때문에 저는 힘들다고 보지 않아. 바람을 피고 이렇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사주에 뭐 따로 가지고 있는 게 따로 특징이 있어요. 있나요?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요. 유난히 사람이 많이 따는 사주가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그 사람한테 네, 많이 따르는 따라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따라와요. 나는 아무 이 사람한테 말도 건 적이 없어요. 말도 건 적도 없고 이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주위에 사람이 많이 따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갖고 난 사주예요. 그런 사람들은 네, 있어요. 바람을 많이 피워. 피워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갖고 만족을 못 해요. 자꾸 바꾸는 거예요. 헤어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사귀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내가 사귀려고 덤벼들지도 않고 내가 꼬시지도 않았는데 내 사주에 그게 있다 보니 그냥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살이에요, 선생님? 그런 거 포함이 되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 가지고 있다면은 결혼을 해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잖아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님들 그런 분들 와요, 가끔씩. 오면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딱 풀어보면은 이 사람은 주위에 여자도 많아요. 여자도 많은데 이 사람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왔었어요. 많이 왔었어요. 솔직히. 결혼을 했는데 자꾸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바람 피니까 집안이 편하겠어요? 안 그렇죠. 편합니다. 예, 집안이 맨날 시끄럽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거침없이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도요, 같이 내 남편이라고 살아도 이 남자 하나 때문에 이 여자는 평생을 울고 살아야 돼요. 이 남자 그거 못 고치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나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고쳐요. 배우자의 사주를 드리면 선생님이 그런 거 받으시는 거죠? 그럼요. 이 사람 이름하고 나이 성명하고 생일만 딱 넣으면 이 사람이 뭐 하네? 그러면 다 보이는. 다 얘기를 해요. 놀래죠. 선생님 그거 어떻게 보이세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들도 놀래요. 본인들도 놀래. 솔직히.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개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다고 의심된 사람들은 바로센터에 연락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도 그렇죠. 와요. 네. 와서 그래요. 선생님, A 문제가, 여자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딱 맞았어요. 그래갖고 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